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살된 아들과 삼 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살된 아들이 보통 힘이 센게 아닙니다. 전에 살던 집은 마루 바닥이었는데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밑에 집에서 올라와가지고 현관문을 두들기면서 아기 좀 조용히 시키라고 어렸을 때한살두살막 이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런 모습을 가졌던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이사를 왔죠. 이사를 왔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본 것이 아파트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된 바닥, 콘크리트로 된 바닥으로 된그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야 이제는 너 마음껏 뛰어놀아라. 괜찮다.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밑에 집에서 쿵쿵쿵 조용히 하라고 천정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laughs>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조용히 시키고. 컴다운 시키고, 최대한 조용히 장난감 가지고 놀게끔 하는데, 그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루는 얼마, 얼마 전에 일이었는데, 이제 그 3개월 된 아이를 소파 밑에 이렇게 눕혀놓고, 윤호는 그치, 큰 아들, 3살 된 아들은, 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소파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소파 처음에는 의자에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뛰어내리더니 나중에 소파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는 그런 그 모습을 반복을 하는데 아이를 소파 밑에 눕혀놨는데 그 갓난아기 위로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죠 정말 갓난아기는 자지러지게 울고 윤호는 그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놀래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엄마나 저나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만약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우리가 가졌더라면은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분 후를 볼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를 변화시킬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5분 후가 아니라 15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15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1500년이 아니라 셀수 없는 그러한 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일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힘, 미래를 읽는 힘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힘을 우리는 바로 통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배에서 14일 동안, 두 주죠? 두주 동안 풍락을 말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중해에서 풍랑이 많은 겨울에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세에 보면은 이러한 경험을 벌써 세 번이나 했다라고 그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27장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함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 쪽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바울은 이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타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배로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그 작은 배가 갈수 없는 길을 만나게 돼서 큰 배를 타게 되는제그 배가 무역선이었습니다. 근데 죄수를 이송하는데 왜 무역선을 탔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배가 부족하니까 이 백부장이나 이 군인들이 죄수를 로마로 이송하면서 그렇게 글로, 로마로 향하는 무역선과 거래를 해서 그 죄수를 태우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에 배부장이 나오고 무역선의 선주가 나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대개 세상은 대유보다는 대세를 따릅니다. 대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시스템이죠. 지금 바울이 신부는 로마로 이동되는 죄수입니다. 대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수의 말에는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데, 더군다나 대세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득을 챙겨야 되는 그러한 그 상인들이 있었기에, 멀리 베닉, 중간 기착지인 이 베닉스에서 멀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까지 어떻게 어떻게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항구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기서 더 머물러야 되니까 숙박비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기들의 어떤 이익볼, 유익볼, 그런, 그,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움직이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듣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통찰력이 없으면 역사에서 퇴출당하거나 시대에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세계 시계 산업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스위스였습니다. 그 정밀한 그런 기계들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스위스가 최고였는데 스위스가 시계 업계를 석권한 것이 거의 100년 가까이, 100년 넘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그 업계에서 탑으로 달리고 있었던 나라라는 것이죠. 스위스 시계를 따라갈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시계 안에 들어가는 분침, 시침을 만드는 것도 스위스였고, 방수시계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나라도 스위스였고, 자동으로 태엽을 갚는 그런 시계에도 세계 최초로 만든 것이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는 더 좋은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했습니다. 1970년대 스위스는 세계 이 시계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익의 점유율 80% 90%를 스위스에서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후 10년 동안 스위스 시계 산업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80년대 들어서 불과 10년 만에 스위스 시계 산업이 산업은 65%의 그 점유율을 자랑하던 것이 10%가 떨어진 게 아니고 10%로 떨어졌습니다. 55%가 떨어지는 그런 어마어마, 한 그것도 1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익률도 감소하는데 2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통찰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투자를 해도 통찰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스위스 시계업자들은 시계 산업에 있어서 어떤 기어라든지 베어링 같은 그런, 그런 기계적 메커니즘에 그런 연구를 했을 뿐이지, 투자를 했을 뿐이지, 앞으로 이 시계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예측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자시계로 바뀌어 갈것 전자화 돼가는 그 세계화를 캐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진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세이코사는 스위스의 한 연구소에서 창안한 이 전자시계의 아이디어를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는 스위스 시계 제조업자들이 쓸모없는 아이디어라고 갖다 버린 그것을 가지고 10년 후에 1980년에 스위스 그 시계 업계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만드는 장 본인의, 장 본인들이 되는데, 1980년에 스위스 시계 기능공들이 6만 2천 명이었는데, 몇 명이 일자리를 잃으셨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6만 2천 명 중에 5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작은 나라이니만큼 얼마나 큰 재난이었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1968년 세계 시계 제조업 점유율이 1%도 안 되던 일본이 세계 시장의 33%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통찰력은 내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통찰력은 바로 내일을 보는 이 정확한 눈이었고 그리고 적중하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통찰력을, 바울의 통찰력을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10세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유라굴로는 바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태풍, 매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라굴로는 이름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로스라는 뜻은 동풍이라는 뜻이고 쿨러는 라틴말로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을 뜻하는 이 유로굴로의 유로 뜻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엉켜서 강하게 밀려오는 북동풍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배는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배 안에 있었던 자신들이 목적으로 세웠던 주고 팔고 이익을 취해야 될그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안에 기구들마저도 살기 위해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명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살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위기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바울이 다시 싹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내일을 읽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는 눈을 통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내일은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통찰력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2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노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통찰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성경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배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대세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백부장, 선주, 여론이 대세였다면 그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다면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사도바울이 예언적인 선언을 하고 나서 그배 안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울에게로 갑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유동을 칩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하나씩, 둘씩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배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가장 큰 문제인 폭풍의 상태에는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배와 같습니다. 배에는 여러 종류의 각각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나가, 나갔, 파견 나갔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다시 본대로 돌아가면 승진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상인들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큰 이익을 챙길, 것, 챙길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그 무역세를 타고 있던 여행객들에게는 각양각색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로마에 가면 이런 여행을 해야지,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야지, 그러한 그런 각자의 꿈을 꾸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배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찾아온 폭풍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릴 즈음에 무가치해 보였던 한 죄수의 담담한 권면이 이제는 엄청난 울림으로 그들의 귀전을 때리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소리였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소리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울림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경경의 인물들을 잘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멸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 역사상 그 높은 산 위에 배를 만든 사람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왜 노아는 이런 황당한 일을 했습니까? 온 세상이 홍수로 덮힐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에게 통찰력으로 발휘되어서 그는 그 가족과 살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 이 통찰력을 가지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세계적인 도시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심고 싶어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라는 것. 그러면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질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향한 꿈은 위대한 꿈이었죠. 바울은 꿈의 길 로마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항상 힘이 있었고 활기가 있었고 에너지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내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직 제자는 열두 제자만 훈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꿈 있는 사람은 내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꿈을 말하는 것이 바로 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읽는 힘이라는 책을 쓴 피터 드레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시간을 소비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어느 곳에 시간을 소비하느냐 바로, 어느 곳에 시간을 소비하느냐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시간을 소모하는 이에게는 미래를 읽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미래를 읽는 힘입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시, 소비하는 시간이 성경 말씀에 있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찰력, 믿음, 꿈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경찬팀께서 정찬팀에서 네 번째로 불렀던 찬양인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내일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무엇보다도.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힘을 주는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가장 큰 군원은 무엇이었느냐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풍랑으로 초죽음이 되어 있는 276명의 배의 승객들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감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그 기회들이 종종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설교를 들을 때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누구는 아멘, 아멘하면 믿음으로 화답하고 막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야지 막 힘을 얻고 그러는데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냥 돌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이 내려와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시야 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런 그런 나눔을 이렇게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계시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지, 아니, 만지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폭풍 속에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바울의 신앙이 담대했다고 단순히 결론을 내리거나 그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우리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진짜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찰력을 주님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그 군원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진짜 근거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갖고 충성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가르치고 강조해 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람과 그 능력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 생활에 지쳐갑니다. 그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유능한가, 무능한가, 유용한가, 무용한가의 존재로, 존, 무용한가로 존재의 가치가 나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부르신 이유가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얼마나 믿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에 기초하는 신앙은 결국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자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제사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사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은 결국 인간의 열심, 인간의 정성을 관건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번제보다 무엇을 더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만드셨고, 왜 나를 만드셨고, 왜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왜 퀸즈장로교회를 삼기게 하시는지, 왜이 교회에 성도를 세우셨는지, 그것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우리는 제대로 알고, 그것으로 우리는 기초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떤 소명으로, 어떠한 콜링으로, 어떠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로 놓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또 실패할지라도, 또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기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이것이 통찰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 없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역경 속에서 무모해 보이는 담대한 선언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신앙의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좌절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일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천하를 다 얻은 듯한 그런 조화함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얼마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에 대해 알아가느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나에게 하신 그 뜻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기도 제목으로 살아, 갖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에 향하신 그 소명을 다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100%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한 확신이 없이 백날 내 지금 현실에 처한 그 문장 해결핸들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뜻그 그 마음 그 사랑 그것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초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자리 잡게 된다면 어떤 불행, 어떤 좌절,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주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정확한 지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놓이기를,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놓이기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통찰력 있는 삶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르고 계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일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